안녕하세요, 짱입니다. 오늘은 저의 클로버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께서 홀인원 기념품으로 제작하시고 싶다 하셔서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홀인원이 뭔지도 모르는 고렐무시거든요. 근데 찾아보니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시는 게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50개를 제작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여기 클립 영상처럼 앞부분은 똑같이 레진을 조색해서 몰드에 부어준 모습입니다. 클로버 몰드를 22개를 사용해서 25개씩 만들어주어 틀만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이제 잘 말린 틀 안에 파츠를 넣어줄게요. 기념품으로 간직하실 거라 클로버 파츠를 따로 주문을 해서 빛나는 파츠를 넣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저의 영상처럼 비즈와 파츠를 적절하게 넣어주었어요. 윗면에 UV 레진을 발라주어 클로버 모양대로 자른 OHP 필름을 올려 램프로 굳혀주겠습니다. 원하시는 문구가 있어서 UV 스티커를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클로버 하나하나의 위치를 잡아주고 긁어내주고 위에 있는 스티커를 떼주면 깔끔하게 글씨가 나와요. 나머지도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올게요. 유브이 레진을 꼼꼼하게 발라서 앞화 클로버를 하나씩 올려주고 반짝이 스티커로 주변을 꾸며주겠습니다. 윗면 도밍까지 마무리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도밍을 할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상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이제 구독자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키링을 연결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이렇게 50개가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작업하면서 묻었던 지문과 먼지들을 알코올 솜으로 싹 닦아주고 지퍼팩에 하나씩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용량 작업을 도전해 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만들고 나니까 진짜 너무 뿌듯했어요.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너무 만족해 주셔서 기분도 너무 좋았고요. 기간은 2주가 좀 넘게 걸렸던 것 같고, 분량도 많이 나왔지만 아주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요.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대용량 작업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레진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뵌 것 같은데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